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귀의 나라에서 애굽에서 살고 있다면 당신은 가장 불행하고 위험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탈출해야 됩니다.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바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당신의 출애굽을 도와주시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을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세 아무리 대비가 없었던 저주의 인생을 종결되고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사망의 삶이 시작됩니다. 마귀의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게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의 혈통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의 세상에 직접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로 잉태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한몸이 된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동대문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냥 나 예수 믿었어.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까지 자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랄 때 청년의 믿음이 되야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믿게 되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회개도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회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오 갈릴리에 들어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악한 것을 하나님은 고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사역하신 것은 처음에 회개를 시키고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귀신을 쫓았어요. 근데 지금 귀신 쫓아요? 귀신 쫓으면은 무슨 2단, 3단 취급받고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그때 사망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이 땅의 전쟁터에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전쟁보다 무서운 게 우리 이 전쟁입니다. 정말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바로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의 66권 말씀이 천국 가는 레비입니다. 레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핑계도 바쁘다 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영혼육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류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이 우리에게는 열렸습니다. 참으로 귀한 거죠. 강건함은 70이고 80인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지금 암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다 낫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치료를 받고 싶습니까? 회개하시고
정말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게 되면 반드시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한 두세 살 전인데 우리 교회에서 40년 동안 아프셨어요. 권사님이신데. 그런데 밥만 먹으면은 수술을 세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먹으면은 홀딱홀딱 뛰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뛰는데. 근데 우연히 사모님이 선교사님이에요. 따라오셨어요. 우리 교회를 따라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는데 찬양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그래요. 이 찬양송의 능력이 엄청 많아요.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나는 이제 기도도 안 나오고 안 돼 막 이러는데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말씀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길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어려서부터 친구가 무당집에 살았는데 거기 가서 놀다시피 했던 거예요. 밥도 먹고 막. 근데 이름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영어도 잘하시고 훌륭한 분인데 40년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는 딱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주셨을 때 그분 입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 시절에는 먹을 것도 없으니까 거기 가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대도 잡고 또 거기서 음식도 먹고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랬어요. 그래요. 그 순간에 제가 딱 머리에 떠오른 게 아 귀신을 쫓아줘야 되겠다. 그러면 로마에 오면 로마 법을 따르듯이 정말 낫고 싶으냐.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그렇게 해줬어요. 보통 그런 것들을 우리 사역을 하려면 보혈 찬송 1시간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1시간 정도 들어가고 회개시키고 성경적인 회개를 시키면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3, 4시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더러운 악한 영이 나오는 거예요.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 귀신은요 아프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하게 만들고 사람 죽이게 만들고. 그래서 악한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병들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대박나는 겁니다. 그냥 대박날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누구를 이겨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그것뿐인가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표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전할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 앉으셔서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말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마귀와 그의 일을 멸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침에 갈 때 하나님 나라가 회사 간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가 교회 간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듯이 내가 간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시간 분초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공부 못하고 했다 그래도, 가난해도, 질병에 시달려도, 그래서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공했습니다, 이미. 자꾸 잘 되고 부자 되고 막 이런 사람 바라다 보면은 마음이 허해져요. 오직 말씀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가는 영혼육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힘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느니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이겼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이겼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할렐루야. 임했는데도 그 권세를 쓰지를 못하는 게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족들이 아프면 달려가세요. 달려가서 말씀을 많이 몰라도 하나님의 이사야 53장 무기를 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르니 나가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연병도 너희를 만지지 못한다. 지금 질병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해요. 코로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거 불로 태워버려요. 저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날에는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시간 분초마다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자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인류와 죄의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은 고행, 수양, 우상, 숭배, 무속, 복술, 풍속, 인위적인 종교 행위, 과학, 정신력, 마술, 철학, 구제, 선한 등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영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